에어브러쉬를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재료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휴대용 미니 컴프레셔라고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연결 호스 따라서 이거는 건, 에어브러쉬 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여기 다양하게 있는 것들은 에어브러쉬, 워터베이스 컬러, 에어브러쉬 전용 물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성 타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는 호피무늬나 눈썹, 나비무늬, 뱀파이어 무늬, 장미무늬 등의 다양한 스텐실이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본 재료들 보셨고요. 먼저 에어브러쉬의 간단한 사용 방법, 작동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컴프레셔의 전원을 켜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중간 약 조절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섬세한 부분 하실 때는 약하게 쓰시면 되고, 아트나 환타지 할 때는 중간 부분에서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연결 호스가 있는데, 작업하시다 보면 좀 거추장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손목에 한번 가볍게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에어브러쉬, 워터베이스 전용 컬러 물감을 이용해서 컬러볼에다가 물감을 두세 방울 정도 떨어뜨려 주십니다. 그다음에 메인 레버를 이용해서 누르고 자연스럽게 뒤쪽으로 당기면서 에어브러쉬 물감의 양을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여기 컬러볼이 뒤쪽으로 넘어가지 않게, 그리고 앞쪽으로 너무 기울어지지 않게 하셔서 물감이 쏟아지지 않게 유의하신 다음에 컬러볼이 평평하게 수평이 될수 있도록 하신 다음에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에어브러쉬 작품을 하기 전에 가장 기초적인 점, 선, 면 연습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뷰티 메이크업을 할때 필요로 하는 눈썹 스텐실을 이용해서 작업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트나 환타지를 이용해서 간편하게 할수 있는 나비 문양을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